안녕하세요. 드러머 이유아입니다. 오늘은 피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피린은 약간 펑키할 수도 있는 그런 피린인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절 후렴 끝나고, 간주에서 이제 A 파트, 그 벌스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, 그때 좀 자주 쓰고, 아니면은 브레이크를 딱 잡아줬다가 그 벌스 부분으로 넘어갈 때, 그때 이제 다른 파트 악기들은 딱 멈췄을 때이 피린만 딱 써줘서 드럼만 임팩트 있고 깔끔하게 딱 나와야 될 부분에서 저는 그때 주로 많이 씁니다. 그이 피린이 타워 오브 파워라는 그 데이비드 가리발디 드러머가 좀 자주 쓰는 피린이에요. 약간 펑키한 느낌이 많이 나는 피린이에요.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6연음 그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명한 드러머죠. 그 베니그랩이 거의 뭐 시그네처 피린처럼 쓰고 있는 그런 피린이기도 합니다. 일단은 제가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6연음이에요. 한 박짜리 6연음입니다. RLL, RLL, 키키, R. 이게 한박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. RLL, 키키, R. 그래서 요게 3에 채워주시고, 그 다음에 4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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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E,
이 필인을 하실 때 조금 중요시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악센트하고 고스트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뭐 필인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만 그냥 요거를 그냥 의식이 가는 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머릿속으로 이미지 악센트를 그려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따뚱 으뚱 따뚱 으뚱 요런 이미지를 잘 그려주셔갖고 필인을 하시면은 그 느낌이 좀 더 살릴 수가 있어요. 그냥 의식 가는 대로 이렇게 치지 마시고 따뚱 으뚱. 그리고 이 고스트 노트는 그냥 꾸밈음일 뿐이에요. 그냥 꾸밈음. 그래서 악센트를 주로 요 이미지를 잘 그리셔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잘 그려주세요. 그리고 6연음 이게 32분음표가 아니라 이 한박 안에 6연음이 골고루 잘 이렇게 정렬되게 들어가 있게 연주를 해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 6연음을 그냥 그 빠른 템포에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세디딴 음표 틀어놓으시고 알렐레 알렐레 킥킥 알 알렐레 킥킥 알 요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마지막에 포까지만 뭐 치는 경우도 있고 포 2까지 쳐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포 2까지 치는 걸 조금 추천해 드려요. 이렇게 빼고 한번 쳐볼게요. 좀 딱 끊기는 느낌이 들잖아요. 포 2 하면은 좀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다음 곡까지 좀 연결되는 느낌이 좀 들어요. 알엘엘 고스트로 치고 있는데 요거가 16분 음표지 그 6연음이 아니에요. 6연음하고 16분 음표하고 차이를 보여드릴게요. 네, 요거를 이제 16분 음표 따로 연습하시고 그 세디딴 음표 따로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합쳐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해 드려요. 이 플레이를 한 번에 막 연습하시는 것보다도 좀 그렇게 연습해 주시는 게 좋고
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안 됐던 게 이 발이거든요. 요 발 연습은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. 이게 처음 연습할 때는 정말 속도가 잘 안 나는데 그 요 하나를 연습해 두시면은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연습 한번 하셔서 이 더블 베이스 이 세디딴 음표를 좀 마스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오늘 피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도 실전에서 정말 유익하게 써먹을 수 있는 피린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2020년 첫 제 유튜브 영상인데요.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